내가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30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면서부터다.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. 나는 외쳤다. 하나님,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.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. 그 후 난 신기하게도 즉시 나음을 입었다. 5, 4, 3, 2, 1, 번지! 난 아프리카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태어났다. 그리고 나의 삶은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난 전혀 깨닫지 못했다.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. 그러던 어느 날 숙제를 아는 채 아프리카 대탐험길에 오르게 되었다. 60여일 동안 8개국에 걸친 육로 종단길은 내게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 주었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서 변화와 창조를 이끌어갔다. 그렇게 난 오늘이 내가 되어가고 있었다. 굶주림으로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을 물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는 내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. 질병으로 몸도 마음도 상처받은 아이들은 나를 또한 멍들게 했다. 온몸에 오물이 가득한 에이즈 보균자인 정바가 고아와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화상으로 일그러진 에이즈 영아는 나의 호흡을 멈추게 했다. 독에 있는 물을 먹은 종기 달린 소년의 얼굴은 나를 처절하게 울렸고 물을 찾아 가축을 몰고 떠난 남편들은 나를 슬프게 했다. 물 길른 인생이 삶이어야 하는 안쓰러운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은 내가 우물을 파주자고 외치는 목청 큰 여인으로 달려가게 했다. 우물을 많이 파줘야 되겠다. 이분들에게 생명의 물을 드리는 일을 우리 I Love Africa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. 제가 지금 이 생각뿐입니다. 마사이 동네에 빗물바지 저수지를 팠다.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. 부족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에서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. 그 길 어머니 품속 같은 인류의 기원 나의 고향 아프리카. 나의 자금을 알고 그 내일 지구가 멈춘다 해도 생명이 다 한다 해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. 난 오늘 고향의 텃밭에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약속의 사람이고 싶다. 살길
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. 호호 백발의 내가 허리를 펴고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.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.
rainbow nation standing in front of you. I pray.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요.